이번 협정,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정은 사실상 남한도 굉장히 큰 수혜자입니다. 그러니까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도 엄청난 수혜자인데 그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연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니까 일단 첫 번째 가장 큰 수혜자는 물론 북한이죠. 가장 큰 수혜자 이꼴 왜 그러냐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세계 경제력 1위, 경제력 1위인 중국, 그리고 군사력 1위인 러시아, 이 나라와 함께 삼각동맹을 구성하죠. 그러면은 당연히 북한 입장에서는 가장 큰 수혜자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경제력, 중국이 세계 경제력 1위인 거는 뭐, 그걸 검색해 보신 바로 나오죠. 예를 들어서 월드뱅크에서 러시아 PPP 이미지 검색해서 보시면은 지난 영상에서 봤지만 간단하게 제가 이거 본것 같은데 중국이 1등 PPP GDP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미국 2등, 러시아 4등, 일본 5등, 독일 6등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력은 중국이 1등. 그리고 군사력도 보면은 월드 밀리터리 파워 랭킹인데 2023년 볼까요? 이것도 US News and World Report and World Report. 요거 보시면은 잘 나와 있어요. 보면 1등 여기는 BYJU라고 하는 글로벌 파이어 인덱스 돼 있는데 크기보다는 US 뉴스 월드 리포트 이거 훨씬 더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신뢰도가 있습니다. 1등이 러시아, 2등 미국, 3등 중국, 그리고 쭉쭉쭉쭉 내려와서 뭐 베레벨 이스라엘도 나오고 베레벨 것도 다 나와요. 한국도 나오고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 거품이 많죠. 이스라엘 뭐 얘기는 다음에 한번 기회 있으면 합시다. 잠깐만 자전거 예쁜 자전거가 있네. 상당히 나중에 봐야겠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력 1위인 중국과 군사력 1위인 러시아와 북한 간의 삼각동맹. 그러니까 조중러 삼각동맹.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는 자동으로 중국의 경제력과 러시아의 경제력에 준하는 그러한 최단 시간 내에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으니까 북한이고. 근데 남한도 굉장히 큰 수혜자예요. 남한도 큰 가장 두 번째 수혜자.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 말을 이제 전하고 있는 입장인데. 왜 남한이 두 번째 수혜자가 되느냐니까. 우리 남한 입장에서는 항상 우려하는 것이 북한의 남침 위협이잖아요. 남침 위협인데 이제 남침 위협이 없다는 겁니다. 왜 남침 위협이 없느냐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을 침략을 하거나 통일을 하려고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전혀. 그죠? 그러니까 굳이 러시아 똑같아요. 러시아가 유럽 우크라이나 침략을 했다라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는 거죠. 침략. 혹은 유럽을, 우크라이나다면은 유럽을 침략할 것이다.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왜 없느냐니까.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거나 유럽을 침략해서 러시아가 얻는 게 없다는 거죠. 뭘 얻나요? 유럽에 뭐가 있나요? 뭐, 철광석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석유가 풍부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람들밖에 없는데 그게 왜 침범해요? 우크라이나는 왜 침략하겠어? 침략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침략한 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우크라이나 침략한 게 아니고 뭐냐라고 하는 건데 그건 아무튼 얘기하려면 기니까 어쨌거나 침략은 아니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병사들이 죽고 해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얻는 게 뭐가 있느냐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침략한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은 러시아로서는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어떤 전쟁이라고 부르지도 않죠. Special Military Operation, 특별 군사 뭐 작전. 그러니까 전쟁이 아니에요. 마찬가지 이제 북한 입장에서도 북한의 남침 가능성. 요건 또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왜냐니까? 이것이 가능성이 없는 이유 첫 번째는 한미동맹이죠. 그래서 한국을 침략하면은 미국과의 전쟁이 되는 거잖아요. 북한이 미국과 전쟁을 할 이유가 없죠. 왜 전쟁하겠어? 두 번째는 얻는 게 없는 거예요. 남한에서 얻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굳이 전쟁을 해서 남한에 무슨 석유가 나나요? 뭐가 있나요? 철광석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뭐 지정학적으로 엄청 무슨 뭐 길목 무역의 길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북한이 남한을 침략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남한 입장에서는 북한을 침략할 이유가 있느냐? 북한의 남한의 북침은 가능하냐? 이것도 제로라는 거죠. 왜냐니까 이제는 저러 동맹이죠. 저러 동맹. 그러니까 남한이 북한을 침략한다는 것은 러시아를 침략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얻을 게 아무것도 없죠. 두 번째는 남한 입장에서는 북한을 침략하면 왠지 얻을 게좀 있을 거는 같아. 얻을 게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뭐 지하자원이 워낙 풍부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승산이 그냥 공멸이에요, 공멸. 승산이 없으니까. 남한이 북한을 침략할 이유도 없고 북한이 남한을 침략할 이유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남한도 이제 남침이 없으니까 전쟁 위협이 없는 전쟁 위협이나 준비가 불필요한 상태. 항구적 평화. 그러니까 사실상 이번 북러 협정, 저러 협정이죠. 저러 협정은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제공하는 정말 조려 협정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이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그리고 플러스 남북한이 각기 한국과 조선 두 국가로 완전한 분리이고 그 사이에 이제 소통을 할지 어떨지, 그거는 교류가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완전한 분리고, 서로 각각의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죠. 북한은 북한 조선이라고 하면은, 조선은 조선대로, 이제 중국 플러스 러시아와 연합체로 발전을 구성하고 경제 발전 이로 나가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한국은 한국대로. 한국대로 미국 플러스 EU 플러스 일본과 연합체는 아니고 어떤 경제권을 뭐 형성해서 발전해 나가는 각기 각자의 길로 가는 겁니다. 이만큼 좋은 게 없죠. 그죠? 굳이 뭐 통일할 이유가 없잖아요. 한국이 조선을 침략해서 통일을 할 이유도 없고 조선이 한국을 침략해서 통일할 이유도 없죠. 이게 가장 큰 혜택. 그러니까 이번 북러 협정의 가장 큰 수혜자는 역시 북한이지만은 한국도 북한만큼은 아니지만은 굉장한 수혜자입니다. 굉장한 수혜자. 더 이상 지난 80년간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지배해왔던 전쟁의 위협에 대한 대비 이제 그게 앞으로는 어쩌면 이게 앞으로는 이제 불필요한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릴 가능성이 없지 않다. 라고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 저는 말을 전하는 겁니다.